트레킹 길은 저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, 저희는 지금 수로를 따라서 가보기로 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여리고 내려가실 때도 아마 이런 길을 따라서 가시지 않았을까. 왜냐면 헤롯 시대니까 이미 이 수로가 예수님 시도에도 있었겠죠. 그러면 물이 아예 없는 광야길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수로도 있고 물이 있고 옆에 길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걷기 수월한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내려가시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. 지금 약 1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. 남은 기간 거리는 2km 정도 되는데 가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수로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기 밑에 여리고가 보입니다. 많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삥 둘러서 이렇게 여기 왔네요. 이제 수로를 통해서 오니까 길이 한결 단축되긴 하는데, 조금 좁지만 이 길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. 저 나무보다 제가 느리네요. 저 염소떼들이 다니는 길이 좋은데 수로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다소 길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좁아서 위험하기도 합니다. 소리가 심하죠? 이게 난관이네요. 아쿠아 슈즈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. 사람이 가랭이를 걸리면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긴 합니다.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 길을 건너오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. 수로를 밟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, 무화가 됐네요. 아마 이쪽으로 걸어오면 이 길로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, 확실히 수로로 오니까 길이 짧긴 한데 좁은 길을 가야 돼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
가니 안 가니. 이거는 좋습니다. 수로는 저 아래쪽에 있고 길도 저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로 가야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세인트 조지 수도원 위쪽 가는 길이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수로를 따라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수로가 중간에 길에 위치해 있는 거죠. 아무래도 물 옆에 있어서 이제 걸어가는 게 한결 더 오이 개구리가 개구라 아 개구리가 살고 있네요. 여기는 무너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물을 다 흘려왔는데 1시간 정도 좀 넘게 걸었는데 물이 다 녹았습니다. 그냥 수로 위쪽 길로 왔는데 중간중간에 무너진 곳이 있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발이 빠지긴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세인트 조지 수도원이 보일 위치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는 위쪽 항구로 저 항구로 저 아래쪽 길 항구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. 아래쪽 길이 빠르네요. 길이 이리 이어져요? 올라와 버리네. 아, 지금 저희가 수로를 따라서 와서 저희가 일행들보다 조금 빠르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전화도 터지긴 하는데 저기 큰 나무에 가서 일행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흐르지만 아래쪽에 갈수록 물이 좀 탁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. 고요합니다. 이게 광양입니다. 이렇게 작게 길이 갈라지지만 이 아래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. 전 최대한 이 수로에 붙어서 걸어가겠습니다. 개구리가 상당히 많네요. 아, 이 나무인데 그래서 좀 쉬어가겠습니다. 아,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. 아, 여기 좀 앉아볼까요? 아, 건너기가 힘들어서 위에 동물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저기서 잠깐 올라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는데 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일단 무거운 도시락을 밑에 내려놓고 올라왔습니다. 아유,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저기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.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. 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. 아직도 가야 합니다. 테러리스트가 잡혔던 동굴은 저기 앞에 보이는 동굴이에요. 제가 있는 곳은 아니고, 여기 동굴은 하긴 아니죠.